겨울마다 문을 여는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은 계절을 상징하는 풍경으로 자리 잡았죠. 하지만 이렇게 도심에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드문 게 사실인데요. 이탈리아 토리노에서는 1년에 한 번 빌딩 숲과 도로를 무대 삼아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. 최기송 리포터가 소개합니다. 자기 키보다 5배 이상 높은 야외 암벽. 시내 한복판에 들어선 암벽을 어린이가 힘차게 올라갑니다.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른도 아이도 잇따라 도전장을 냅니다. Sicuramente poter scalare in mezzo a Torino è una cosa bella perché non capita tutti i giorni e divertente. 온몸을 이용해 원반을 돌리는 묘기. 자유자재로 원반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. 산악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가 거리를 누비고 광장 한켠에서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직접 보고 또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좋을 것 같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토리노 시가 개최하는 거리 스포츠 축제는 4년 전 막을 올렸습니다. 다양한 스포츠의 세계를 시민들이 함께 체험하며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도심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모습은 관광객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을 선사합니다. C'è molto pubblico e molto interesse perché sono attività non conosciute. I partecipanti diciamo che siamo un totale di 200-300 atleti e 2-3.000 persone passate di qua per assistere alle esibizioni. 하루 동안 시민들의 놀이터가 된 도심 광장. 토리노를 대표하는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토리노에서 YTN 월드 최기송입니다.